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100세 이주호입니다. 최근 한 어떤 조사에 따르면 베이비 부머 세대 5명 중 4명은 은퇴 후에 이사를 가고 싶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대답을 차지했던 게 바로 전원주택으로 이사 가고 싶다였는데요. 그 뒤로는 뭐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은퇴 후에 어느 곳에서 노후를 즐기고 싶으신가요? 자, 행복한 100세 오늘 17번째 강의에서는 주거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은퇴연금협회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형래입니다. 저는 시니어 비즈니스 전문기업인 시니어 파트너즈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와 주거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니어가 고려할 새로운 주거 형태 다섯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맞이했을 경우에 가족의 변화라든가 또는 직장으로부터의 의무적인 근무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서 꼭 도심에만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거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변화의 기회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단순하게 자연을 벗하거나 아니면 시골로 돌아가는 것 이외에 다양한 선택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잘 활용하면 본인이 어려서부터 또는 젊어서부터 은퇴 이후에 새로운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기가 마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도 알아볼 필요가 있고 또 어떠한 거주지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시니어가 고려할 새로운 주거 형태 다섯 가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가 고려할 새로운 주거 형태 다섯 가지. 첫 번째는 빈방을 채워라. 쉐어하우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행복한 두 집살이, 멀티해비테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고 세 번째로는 시골로 돌아가겠다. 귀농과 귀촌에 대해서 알아보고 집안일 이제는 그만하자 실버타운에 대한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외에서도 살아보고 싶다 롱스테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빈방을 채워라 쉐어하우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쉐어하우스는 한 지붕에 여러 가족이 함께 살면서 독립성을 제공하는 그런 주거 형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현관이라든가 거실, 화장실이라든가 욕실, 주방 등은 공유하면서 침실은 절대적인 개인 공간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독립해서 방이 비거나 또는 전출을 가서 방이 비는 경우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해서 빈방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빈방을 망연히 비워둔 채로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같이 이 공동의 환경을 공유하고 또 독립적인 공간을 보장하면서 집을 나누어 쓰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쉐어하우스의 등장 배경은 자녀 독립으로 인해서 생긴 빈방을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방안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널리 알려진 원룸 같은 경우에는 폐쇄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혼자 생활하면서 사회성이 많이 결여되는 경우가 있는데 교류를 원하는 입주 수요를 반영을 해서 한 집안에 빈방을 여러 세대가 같이 입주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캐나다나 일본 같이 1, 2인 가구가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쉐어하우스를 통해서 여러 세대가 함께 생활하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하숙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많이 이해를 하실 텐데요. 하숙보다는 집주인이 단순하게 방만 빌려주는 것일 뿐
식사를 제공하거나 청소를 해주는 것 같은 그런 관리 요소가 적기 때문에 유리하고 또한 방을 빌려줌으로써 수익이 창출 가능한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투자 목적으로 개보수하는 작업이 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특히 이 집이 넓은 집을 팔고 이전하는 것보다는 그 집에 계속 거주를 하면서 집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은퇴 후 집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떻게 이 주거한 형태를 나눠서 쓸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예시적으로 보여드리는 그림이 되겠는데요. 주인은 주인 공간을 독자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쉐어하우스는 독립 공간으로 출입에 대해서 시건장치를 입주자가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세탁 화장실이라든지 거실, 주방, 그리고 현관은 주인과 같이 공유합니다. 이렇게 한 집에 살면서 독립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을 제공함으로써 한 현관 속에서 사는 세대가 세 세대가 공존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쉐어하우스라고 하고 시니어들이 고려할 만한 주택 환경을 하나로 예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두 집살이 멀티 해비테이션입니다. 멀티 해비테이션은 서로 다른 지역에 각각 집을 두고 수시로 옮겨서 거주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평일에는 도시에, 주말에는 농촌에서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멀티 해비테이션이 갖고 있는 세 가지 등장 배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러시로 인해서 귀향의식이 증대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 살았던 시골에도 살고 생활 기반이 있는 도시에서 살고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멀티 해비테이션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고요. 또 하나는 국토가 균형 발전하게 됨에 따라서 원격지 이동이 용이해졌습니다. 교통편이 발전이 되고 또한 안전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멀티 해비테이션을 따른 그런 원격지에 대한 불편사항이 많이 해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개인 생활 트렌드에 큰 변화를 둘 수 있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웰빙에 대한 추구가 점점점 늘어나고 느리게 살기가 확산이 됩니다. 주말에는 이렇게 느리게 살기를 실현하고 그리고 웰빙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골에 있는 곳에서 생활하고 주중에는 도심에 있는 집을 이용하는 그래서 이중에 두 집살이가 가능한 형태 이것을 멀티 해비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새롭게 고려해 보아야 할 주거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되어 있는 멀티 해비테이션에 대한 선호도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크게 네 가지 형태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도시에서의 이동 시간, 그리고 적정 주거 면적, 주요 수요층, 그리고 집값이나 땅값을 고려했을 때 과연 어떠한 선호도가 있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도시에서 이동 시간은 90분 이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상에 있어서는 이동에 따른 피로도와 그리고 이동에 따른 비용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90분 정도를 적정하게 두었던 것으로 알 수 있고요. 적정 주거 면적은 66제곱미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평형으로 보면 약 20평형을 보고 있는데 멀티 해비테이션에 있는 주거 면적은 그렇게 넓지 않은 공간이라도 이 멀티 해비테이션이 주고 있는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값과 땅값은 1억 원 내외를 겨냥하고 있고 주요 수요층은 역시 베이비붐 세대인 50대가 가장 많이 멀티 해비테이션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꿈꾸고 있는 귀농과 귀촌입니다. 시골로 돌아가겠다. 근데 이 귀농과 귀촌이라고 하는 단어는 공통으로 사용되지만 뜻은 상당히 다릅니다. 귀농은 농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즉 직업이나 생계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전하는 것을 귀농이라고 하고 귀촌은 단지 거주지를 이전하는 그래서 시골로 이사가는 것을 귀촌이라고 부릅니다. 귀촌이 가장 많이 광풍을 불러일으켰던 것은 98년부터 2000년대까지 일어났던 IMF 광풍기입니다. 이럴 때
귀농과 귀촌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에 따라서 큰 실패담이 앞으로 귀농 귀촌에 있어서 좋은 사전 정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IMF형 귀농인으로 귀농인의 경우 90%가 도시로 되돌아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귀농의 실패 요인은 경험이 부족합니다. 농사짓는 경험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농사를 짓겠다고 갔던 것들이 문제가 됐던 것이고 또 하나는 농산물의 시장 가격 변동성에 대한 극복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추를 많이 심었는데 배추값이 폭락하거나 당근을 많이 심었는데 당근이 폭락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시장 변화에 대해서 순응할 수밖에 없고 크게 농사가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경험이 없다 보니까 뉴스라든가 정보를 접하는 부분이 단순하고 이것이 시장 변동성을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귀촌이 실패했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의료나 편의 서비스 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에 도심에서의 그러한 안락한 생활과는 달리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원주민과의 소통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들과의 불안 또는 불통으로 인해서 결국 농촌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들 수 있겠습니다. 지난 2006년도 농림부 조사에 따르면 귀농인의 16.6%만이 농업 관련되어 있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서 귀농이라고 하는 부분을 단순하게 스스로의 어릴 적 경험만을 가지고 단순하게 사업으로 생각했다가 크게 실패하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짚어야 할 것입니다. 귀농과 귀촌에 있어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심의 경쟁에서 탈출해서 생활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자연 환경과 저렴한 생활 비용이 또한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도심과는 달리 여유로운 시간 관리와 새로운 농촌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면에서 새로운 경쟁의 시작이라고 하는 단점과 열악한 의료 환경, 그리고 부족한 문화 기반, 그리고 기존 도심에서 관계를 맺어왔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역시 또 새롭게 새로운 현지 문화에 적응이라고 하는 과제에 맞부딪히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 단점으로 작용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귀농과 귀촌에 있어서 귀농 준비를 위한 7단계를 과연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농을 하기 전에 정착지를 물색하거나 주택이나 농지를 구입하는 그런 우매한 경우를 먼저 수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단계에 있어서의 순서는 꼭 지키는 것이 좋겠다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먼저 귀농을 결심했을 경우에는 스스로가 귀농했을 때 그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자기 스스로의 소양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직접 경험해보는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충분히 이 농사를 직업으로서도 또는 사업으로서 할 수 있다는 결심을 굳히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가족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결국 혼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과 또 배우자와 함께 생활할 때에는 이 귀농이라고 하는 부분은 큰 장벽 중에 하나가 가족의 합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작목을 키울 것인가 하는 부분을 선택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영농 기술을 배우고 그 다음에 정착지를 물색하고 주택 및 농지를 구입하고 영농 계획을 수립하는 순서를 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실버타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안일은 이제 그만. 실버타운은 시니어 레지던스 또는 리타이먼트 빌리지로 건축법상 노유자 시설 또는 노인복지법상 노인 유료 복지 주택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60세 이상 신체 건강한 분은 이곳에서 거주할 수 있는 전천후 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식사 관리,
생활 편의, 건강 증진 등 원스톱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버타운이 갖고 있는 인기 요인은 네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보안이라든가 의료, 난방, 식사, 위생관리를 해주는 이른바 비서 서비스,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또 레저를 관리해주고 노후의 준비가 잘 돼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는 성공 이미지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 자녀의 효도에 대한 대체대로도 충분히 인기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버타운 입주를 위해서 사전 점검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적인 조건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금이 많습니다. 그리고 월별 생활비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실버타운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역시 입주자와 가족에 대한 입주 합의가 필요하고 실제로 실버타운에 입주한 사람들이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시설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민에 대한 교류 타진 가능성도 직접 가서 입주민들과 교류가 가능한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입주 체험 등을 통해서 실제로 입주를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실버타운으로는 도심 근교형과 도심 외곽형이 있습니다. 도심 근교형은 도시에 있는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대신 도심 외곽형은 자연환경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살고 싶다, 롱스테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왜 은퇴 이민이 아니라 롱스테이냐? 롱스테이는 80년대 성행했던 은퇴 이민이 90년대를 정점으로 해서 2000년대부터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굳이 국적을 바꾸고 영원히 떠나는 것을 싫다라고 하는 의견이 반영됐는데 롱스테이에 대해서는 마이 세컨 홈 또는 듀얼 해비테이션의 개념으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롱스테이의 특징으로 보면 최소 2주 이상 생활의 기반을 해외에서 갖는 것입니다. 주거시설을 확보하거나 또는 주거시설을 이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단지 여행이 아니라 현지 문화에 대한 현지인과의 긴밀한 교류를 하고 적응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지에서 필요한 자금을 본국에서 조달하는 것입니다. 영어권에는 호주나 뉴질랜드, 하와이 등의 영어권, 안전국가 또는 선진 사회 문화 환경을 영위하는 경우가 있고 낮은 생활비와 근거리, 따뜻한 기후라고 하는 조건이 좋은 동남아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롱스테이 선택에 있어서는 생활비용과 건강의료, 그리고 안전과 위험, 문화와 레저, 환경, 기후, 관광 등에 관련되어 있는 고려사항들을 숙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생활비용은 가능하면 정기적으로 현금이 조달이 되는 연금 등을 가지고 효과적인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강구해 보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시니어가 고려할 새로운 주거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다섯 가지가 전부는 아니지만 중점적으로 다뤄본 이 다섯 가지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세밀히 이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은퇴와 주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은퇴 이후에 이렇게 여러 가지의 주거 선택 기준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쉐어하우스, 멀티해비테이션, 해외 사는 방법도 있고요. 귀농, 기촌, 실버타운까지. 자, 몇 가지의 선택사항을 살펴봤는데 이들 모두 좀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노후 생활을 즐기실 때 좀 불편함 없이 행복한 생활 즐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행복한 백세 17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